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원교회 생일이에요. 네, 오늘 37주년 됐습니다. 저희 예원교회가 37년 전에 이제 저도 양천구 목동에서 개척을 우리 정자 은자 주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37년 전에 개척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목동 쪽에서 여기 강서로 이 강서구로 오면서 전에는 강서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한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가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 비전을 붙잡고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최수정 목사인데 제 이름은 수정도 괜찮죠? 이름이? 예, 제가 물가수에 고들정서 쓰는데 제 이름이 꼭 수정 목욕탕 막 이런 거. 야, 그 좀 깨끗한 이미지라. 그래도 저 수정 다방, 뭐 수정 목욕탕 막 이러는데.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더라고요. 근데 굳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만 인정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원 성도. 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예원교회는 저는 여기서 2005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 사역은 한 8년 됐고 그 전에 와서 주일학교 사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다른 교회에서도 아이들 사역을 좀 오래 했었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예원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후대들 그루터기 렘넌트로 이제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 후대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육국에 맡고 있는 그 교육자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격증은 물론이고 많이 벤치마킹으로 올 정도로 제가 렘넌트 쪽에 아이들 교육 목사도 했었고 또 어른들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 아이들 교육과 이 새가족 교육이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새가족분들도 처음 신앙의 그림을 그리시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낯설고 용어도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쪽으로 오래 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하고 나서 교육대학원을 따로 가서 상담 공부를 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교육이라는 면에서 되게 비슷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그림 밑그림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게 교회인가 봐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참 새가족 교육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가슴이 떨려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를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됐으면 저는 참 성경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신학하기 전에 미대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 신앙 교재 같은 책들을 그림 그리고 만들었었어요. 제가 사자굴의 다니엘이 몇 살 다니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 다니엘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아이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노인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제가 그림을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있어요. 야, 이거 잘못된 성경 지식을 전달하겠다 싶어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면서 사실 신학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 치유 클리닉 동화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요. 제 마음에. 모든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 꿈을 보면 그냥 받아서 하는 그림 그려주고 막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글도 쓰고 스토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면 진짜 그거는 모든 작가들의 로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원교회에 와서 제가 여태까지 전에 있던 교회까지 하지만 한 20년을 아이들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으면요. 결혼 태아부라고 해서 이제 막 결혼한 청년들, 막 신혼부부, 근데 아직은 아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 태아부라고 해서 그 태아를 놓고 기도하는 결태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를 막 낳은 영아부,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유치, 그다음에 유년은 이제 1, 2학년, 초등은 3, 4학년, 소년부는 5, 6학년. 그래서 중고 대청, 시니어. 이게 촘촘하게 다 나눠줬어요. 옛날 저는 그냥 초등부 하면 그냥 1학년부터 6학년 묶어서 해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5, 6학년 애들 사역을 여기서 8년을 했었거든요. 거의 청소년이에요. 근데 우리 때 5, 6학년이 아니에요. 이미 청소년 궤도고 옛날 내가 느꼈던 5, 6학년이 지금 1, 2학년 애들 문화 같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게 되게 빨라지고 아이들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묶는다는 게 굉장히 무리수예요. 거기서 엄청 세대 차이가 나요. 근데 저희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학년씩 다 세분해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본당 커버넌트 이 본당 건물이지만 저쪽 맞은편을 렘넌트 문화센터에서 14층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이들 예배 저가 6층, 7층, 8층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위한 건물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랬었어요. 제가 오히려 우리 예원교회에 와서 진짜 그 이제 여러 가지 렘넌트 아이들 후대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의 후대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바뀌면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전 이걸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가문의 그 문화의 그 냄새 맡으면서 그 부모의 그 소리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결정체야. 그래서 나무가요. 왜 열매 보고 시들시들하다고 할 게 하나도 없어. 나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라면 건강한 열매가 열려요. 마찬가지처럼 부모님이 건강하고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 잘하시고 행복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움직이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자녀들 쫓아다니면서 훈육, 물론 훈육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내가 와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은 결국은 부모 교육이고 부모가 살면 그 가문 후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거 여러분들을 인도한 지인 때문에 뭐 마지못해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우리 예원교회 만나게 하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잘 오셨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후대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원교회 아까 제가 이름 말씀드렸고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은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약간 전설 같은 인물. 제가 수영로 교회를 진짜 탐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전설 같은 인물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쨌건 개척하시기 전에 마흔이라는 나이에 개척을 하신 거거든요. 목사님이 일단 그 부산 일대에서는 전도왕이셔가지고 전국구 그 전도 집회를 다닐 정도였으니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예원교회는 목사님이 사실 부산에서 굳이 서울까지 와도 이미 이 서울에 굵직굵직한 대형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개척을 하겠어요. 여기 뭐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친척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턱하니 목동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선교라는 두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선교가 뭐 그렇게 뭐 낯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잘 고쳐야 돼요. 식당은 맛있어야 되고 학교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병원이 진단해 줄 수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교과서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예 그리고 정말 어떤 식당에서도 맛을 낼 수 없는 내 인생의 맛집이 돼서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좋고 사람도 친절하고 다 좋죠. 오면 또 사람들 만나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취미생활로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 호호 웃고 갈 정도의 한 주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취미도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내 후대가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런 면에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게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2주차는 2가 나가고 3주차는 3가 나가요. 예, 오늘이 10월 둘째 주기 때문에 이제 2과를 나갑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축복과 확신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구원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구원의 축복과 확신. 예, 이 원어적인 의미로 구원은 건짐을 받다는 건 건짐을 받다.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란 선물을 뜯어보면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실 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셔야 되겠죠. 확신을 갖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줄여서 요자로 적습니다. 1장 12절. 예,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걸 합독이라고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모셔드리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붙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붙잡고 가는데,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우린 누군가의 다 자녀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축복과 확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또래 문화가 재밌고 교회 오면은 그냥 약간 취미 습관처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오늘이랑 똑같아. 오늘은 또 다음 주 모습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없고 그냥 늘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주일학교 교사 할 시간 그냥 교사하고 그냥 뭐 한경 게시판 미술했으니까 꿈이라고 하면 그냥 꿈이고. 이게 오늘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진짜 한계가 와요. 그냥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내 친구가 하필이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회를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유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와서 무조건 봉사는 하지만 사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방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 와서 봉사해주면 고맙죠. 좋죠. 헌금도 많이 해주면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되게 못된 짓이에요. 헌금이나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되고, 그때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셔도 돼요. 그런데 뭔가 봉사와 헌신이 구원의 전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 너 꼭 헌신 많이 하고 뭔가 헌금 많이 해야지 복받는다 이래버리면 부자들만 다 복받을 거예요. 아이고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난민,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없는데 종교 난민이라는 말이 뭐냐면 난민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 온전한 교회를 찾는 거에서 이 교회 가봤다가 아이고 이 교회도 아닌가 봐요 하면 이제 또 저 교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 땅의 교인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다 불완전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거쳐가는 정류장처럼 그냥 이 교회 가봤다가 뿌리 못 내리고 또 저 교회 가봤다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원교회 말씀도 들어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든지 풀들도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도 내리고 위로 쭉쭉 자라면서 열매 맺잖아요. 신앙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토양을 옮겨버리면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저 예원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당 총신 출신이시거든요. 참 존경스러워요. 목사님께서 늘 나는 영적 39세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기관리도 투철하세요. 진짜 온몸이 근육량 초과예요. 초과. 저도 요즘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운동 싫어요. 목사님은 건강한 강단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줘야 한다는 그 프로의식이 굉장히 투철하셔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정말 목회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배우는데 자기관리도 투철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 하시다가 아마 가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순교하시는 돌아가시는 게 꿈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에 함께 제가 목회하고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뿌리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한 청년 이 이야기가 보면은 이 스토리 예화가 어느 청년이 전도 집회에 늦게 도착을 하는데 도착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좀 내가 예수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이미 전도 집회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미
자네는 늦었네. 제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이미 자네는 늦었어. 이미 늦어. 어? 제가 집회 너무 늦게 와서 지각해서 저는 이제 구원의 시간표를 놓친 겁니까? 라는 의미로 물은 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게 보면은 행위로 뭔가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미 늦었다는 건요. 그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착함으로 구원받는다. 불신자 더 착합니다, 여러분. 내 의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떠나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착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목사인 저도 그럼 돈을 돌보듯이 하냐? 아니요. 저 10만 원짜리랑 5만 원짜리 떨어지면요, 여러분 뭐 주세요? 15만 원 다 줍지. 우리 15만 원 다 줘. 뭐 그리고 더 눈에 불을 켜고 뭐 더 떨어진 거 없나?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돈을 몰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콩나물 500원어치 사와라 그러면은 1000원어치씩 많이 줘. 그거 희한해. 포미콘이라고 있었어. 그거 10개 사와라면 꼭 11개 들어있어. 그래서 뭐 신부를 보낼 일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막내 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옥집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갑자기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 그래가지고 원래 빈집보다는 구경에 하는 손님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 수월하잖아. 그래서 나는 뭘 가면 더 많이 주고 뭐가 더 많이 생기고 약간 그런 게 있었다요. 그리고 길에서 동전도 많이 주셨다요. 많이 주셨어요. 아마 15만 원 떨어지면 저 15만 원 다 줬을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목사지만 누가 욕하면 싫고 100명이면 100명 다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뭔가 손해보면 싫고 그래요. 저는 제가 착함이나 의로워서 믿음이 더 좋아서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도 불신자 친구들이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지금도 일하면서 살아옵니다. 예,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고 교회에서 세상을 배웠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오히려 뭐 이래서 사실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착함의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내 허물이 보여야죠. 백내장 수술하면 안 보이던 머리카락이 다 보이듯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내 모습이 보여야지.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았구나. 야, 내가 이렇게 남을 아프게 살았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맞는데, 뭐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보장받는데 뭐 캐세라 세라 세라 뭐 살대로 살아라. 이거는 잘못 예수를 믿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이 축복이라는 선물을 이제 뜯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뭔데? 뭐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뭐가 바뀌어요? 키가 커요. 뭐 얼굴이 이쁘게 바뀌어요. 뭐 돈이 갑자기 생깁니까? 외적인 변화가 일단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어진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문제들은요 착실하면 돼요. 그 돈이면 해결돼요. 웬만하면 죽고 사는 거 아닌 이상은 생명을 뭐 돈으로 맞바꾸는 거 빼고는 솔직히 웬만한 거는 노력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해요. 그런데 돈으로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거든요. 자, 물 떠난 물고기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는요. 스스로 퐁당 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물로 넣어줘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 지금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몰라도 그 나무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나무. 그 뿌리 뽑힌 나무가 혼자 쏭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나무도 누군가가 땅에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거. 그리고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가고 그냥 몸뚱아리 같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아우 나 마음 아파. 아이고 정신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라고 말하는 바보는 없으실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비전도 있고 꿈도 꿔요.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하고는 반드시 다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행복하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 정하신 룰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물고기 너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해. 그게 너가 누릴 수 있는 자유야. 너가 물을 떠나는 거는 방종이야. 나무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러나 너의 자유는 땅 속에 거할 때 자유가 있어. 뿌리 뽑힌 나무가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 믿으면은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아이고 이제 술 담배도 못 타고 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네 번도 아니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음에 막 질려. 벌써 질려.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 우리 사주 수리만 먼저 하시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는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냥 방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성경에도 보면 이 선악과 사건이 나오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만드시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시는 축복 다 줘.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하나 정하세요.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기준이 있는 자유를 주세요. 너 99.999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가 다 해. 모든 걸 위임하세요. 근데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 요거는 너가 요거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을 주셨어요. 이거는 따먹는 과실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구나.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각 때문에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으니까 조심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계선으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로 또 사단이라는 나쁜 실체를 알려주는 안전장치로 바로 이 선악과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선에서 참 자유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법규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어겼어. 그러면 더 이상 그 법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빨간불일 때 후껏 넘어버렸네. 그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네. 그러면 교통법을 지킬 때 내가 보호를 받는 건데 교통법을 안 지켰어. 파란불일 때 안 건넜어. 그럼 여러분 왜 여기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나를 다치게 만든 거야. 바보지. 우리는 야 너가 빨간불일 때 왜 건너. 안 지킨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고 죽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 이런 거 왜 만들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법을 어긴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정해주신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지킬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라는 이 영적 실체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너가 이거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였거든요. 하나님을 먹으면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 이거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랑 죽을까 하노라 이건 다른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옳거니 옳거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밥이 된 거예요. 너는 죽지 않아. 너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영적 교만이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일을 하나 먹었네 안 먹었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인간이 월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고 죄와 저주의 재앙의 문제고 이젠 철저히 사탄 마귀 같은 뜻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사실 교과서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한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는 게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이 종속되어 있었구나. 요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깁스라는 철학자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철학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했대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도 아마 철학을 얘기해주고 서로 사랑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뭐 열심히 해보세요. 문제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보세요. 저도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도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정확한 처방전을 갖고 올바른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37주년이라 세례 요한형의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도 하고요,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같다고도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이거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청빈하고 사회 운동하고 정치 운동하는. 예수님이 때로는 막 성전 청결 운동도 하시고 막 채찍도 휘두르시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은 이런 사회 운동, 정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한 캐릭터,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지자형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잘 가르치지만 경건, 윤리, 도덕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 입장에서 이제 점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오히려 새에게 날개가 더 높은 비상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기대하면서 구제 봉사 무료급식. 우리 교회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차이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타 종교, 타 단체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치운동, 개혁운동 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 강조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신비, 병고침, 기적, 은사, 막 환청, 환상 굉장히 신비주의의 대명사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제, 봉사 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보면 구제봉사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신비적인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어떤 일부의 한 캐릭터일 수 있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병 고치는 건 병원에서도 더 잘 고칠 수 있고요. 이런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세상이나 사회단체에서 더, 타 종교에서 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예수님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저도 그렇게 해서 사실 신앙의 방황기를 많이 가졌었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교회 마당 뜰은 밝지만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움하고 막 성도들끼리 시험 들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를 또 이탈하는 성도들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만 마이너스 성장이라니까요. 이단 사이비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 외부적으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보면 교회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사회운동하는 거, 윤리도덕, 신비, 어떤 구제봉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요거를 부분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교회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방법.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인간의 의, 노력, 열심, 방법, 의로움, 선행 이거 다 좋은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참 자주 얘기하는 건데 너 착한데 왜 공부 못해? 이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저 엄청 착하거든요. 공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너 착한데 왜 코로나 걸렸어? 막 이런 거. 아니 착한 거랑 코로나 다 각자 중요한데 착한 거 코로나 일단 연관이 없어. 연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처럼 근본 문제와 선행 의의는 왜 연관이 없으면 각자 중요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착함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는 것이 룰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한 게 없어. 난 착하지 않아서 난 천국 못 갈 거야. 넌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지 착함의 보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되게 그걸 많이 착각해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복음 전해보고 만나보면 대부분 너 천국 갈 확신이 있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착한 일을 못해서 괜찮아요. 그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착해지실 건데. 그래서 그런 예화 있잖아요. 재밌는 예화 중에 하나가 평생 목회자 자녀를 만들고 평생 예배 주일 온전한 성수를 했던 사람이 딱 천국문에 이르는데 천사가 딱 막았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당신이 살았던 삶을 얘기해 보죠. 제가요 세 자녀들을 다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아, 1000점 중에 1점 드리겠습니다. 999점. 저는 한 번도 예배도 안 빠졌고요. 전 봉사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근데 995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다 자랑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주 예수요,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동등동 하면서 천국 문 열렸다는 예화.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봤던 예화인데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그러니까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냥 해적선에 탄 해적이 착해도 그 사람은 해적인 거예요. 밥 짓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거기서 너 수고했다고 해서 훈장을 줘도 그 사람은 그냥 해적으로서의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적에서 빠져나와야지. 같은 어려운 사람 같이 청소하고 밥 짓고 착 분명 같은 행위지만 그것이 내가 해적선 안에서 한 거냐, 해적선 밖에서 하느냐에 따라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도 의로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인인 것 불과한 겁니다. 죄라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보시면 구원을 얻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열차를 닦고 열차를 좋은 바퀴를 하고 막 거기서 해도 내가 서울 가는 거 타면 부산 못 가요. 방향이 맞아야 되지. 구원도요. 내가 정한 룰이 있어. 우리는 착해야 돼. 그다음에 뭐 해야 돼. 뭐 하면 될 거야. 뭐 거짓말 안 하면 될 거야. 우리가 정한 건 우리 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얼마나 멋진 직분이면, 우리 아까 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거,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마귀. 예,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따라서 사탄 마귀라는 표현을 써요. 예.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 우리가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어디다 기름 부었냐? 임명할 때. 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선지자라는 직분을 임명할 때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왕이라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감람류를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임명을, 이스라엘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기름을 부은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세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단절될 때 만나게 하는 역할이 참 선지자. 죄라는 문제는 십자가의 대속, 이 보혈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셨습니다. 조금 정리해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받는 길,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많은 헌신, 구제, 봉사, 헌금 안 하셔도 예수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 받고 갑니다. 교회는 이거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거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잠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세 가족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타 종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신자라고는 안 하고 새 가족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영접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치고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니까 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단절돼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영적 강도처럼 사단이 던진 사주 팔자 운명 속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헌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1분의 기도로 오늘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요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따라서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여러분들 이제 구원 받으신 겁니다. 예, 구원은 여러분들의 단 1%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이 저주 문제, 하나님을 떠나 오늘 만나셨어요. 재무제결받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오늘 빠져나오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천 수만 가지겠죠. 예, 죽을 때까지 다 못 누릴 축복이지만 조금 이렇게 액기스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예,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암만 뭐 컴퓨터 사주세요, 학비 내주세요 해봤자 네 부모한테 말해 이러겠죠. 그렇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 안에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가지 권세, 사탄을 아까는 사단에 던진 사주팔주 운명이 잡혀졌다면 이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고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는데 천사가 날개 달고 내려와서 돕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헬퍼처럼 영적 도우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의 자녀들을 섬길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늘 배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천국 시민. 내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호적등본에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권세는 여러분들 증인 삼아 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 일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증인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가지 확신이 나와 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뒷장에 보시면 기동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까지 있습니다. 저는 창피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사실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내 감정이나 내 모습에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돈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우리 자식이한테 문제가 터져요.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엉망진창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일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또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 목사님과 전도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느껴지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봉사도 하고 또 예배 좀 잘 드린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막 기뻐. 근데 어느 날 제가 영적으로 좀 다운될 때는 나 같은 거 뭐 하나님이 이뻐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공부 1:1로 개인 양육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면 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아, 구원은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이구나. 내가 오늘 조금 기분 안 좋고 예배 땡땡이 쳤다고 해서 구원이 날아가진 않아.
내가 술 담배 했더니 그 연기에 예수님이 날아가 버렸어. 그런 연약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콜라 먹으면 예수님이 새카매져요. 뭐 이런 얘기해. 아니 기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달리기 하면 예수님도 같이 안에서 막 숨 쉬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면 제 배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애들 막 이런 얘기 한다요. 아주 사랑스러운데 그런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막 너를 떴어요. 내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유 오늘은 비 오고 부부싸움 했으니까 나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아우 오늘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나 결혼한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법적인 거잖아요. 성령이 이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은 땡땡이 쳤어. 예배 땡땡이 치는 하나님 자녀. 오늘은 유난히 술이 잘 먹히는 하나님 자녀. 뭐 이런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제가 뭐 나뿐이라고 뻔뻔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구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 네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지혜, 지식,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마.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하나님 내일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이번 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 눈만 뜨면 그냥 내 가슴을 칵칵 누르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오늘도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가거라. 뭐 무당처럼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매거라. 막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예,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들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인도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건 인도 받으신 거예요. 안 오고 싶으셨지 뭐 얼마 뭐 난 여러분도 오시는 게 대단하다. 난 굉장히 존경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가 그 예원교회가 뭐 아직 뭐 그렇게 뭐 적응이 됐었겠어요. 낯설고 또 신앙생활에 처음 하신 분들은 부담스럽거든. 아직 뭐 하나 살아계신지 어떤지 맛도 안 봤는데 온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근데 얼마 두 마음이 싸웠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가자. 아이고 뭐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가자 이러고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걸음 인도하셨어요. 교회 문턱 사실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와야 오는 거예요. 사실 올 수 없습니다. 승리학신은요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신대요.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요. 나 이거 정말 감당 안 돼요. 감당할 만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 안 될 때는 좀 피할 수 있는 길도 좀 주세요. 그래서 나 겨우 좀 승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망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 조금 문제 와서 우리는 낙심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망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뭐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A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A, B, F 이렇게 주실 때가 있고 A를 기도했는데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했어요. 요거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 기다려봐.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돈이 필요한 것보다 한 몇 년 더 있으면 내가 너 500? 그럼 내가 1억. 예를 들면 나는 A를 구했지만 때론 하나님이 A 플러스 플러스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주면 뭐 응답 없어 이러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 야 너 A를 구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너한테는 이롭지 않아. 전혀 다른 걸 하나님 B로 응답할 때 우리인데 우리는 나 이거 원했는데 이게 왔으니까 응답 없어! 이래버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그 나중에 생각해보면 야 그때 이거 그대로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줬으니까 다행이다.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걸 응답으로 보셔야지 단순하게 이것만 응답으로 보시면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 그래서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죄약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았어. 막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겸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네.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을 정리해드리면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몇 인승 버스기서 구인승 이렇게 기억하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심어드리려고 이렇게 자꾸 내가
까불어요, 까불어요, 까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약신 계속 말씀 듣고 믿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사람의 일생에 보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온 스토리 아니에요. 사람에게 신이 너는 25살까지 살아, 소에게는요 60년을 주고 개에게는 30년, 원숭이에게는 30년 줬는데 사람이 감을 보니까 나만 달랑 25년이야? 근데 소가 어메 60년을 일하면서 어떻게 살아? 나는 30년만 살라요. 해서 30을 잘라버렸어. 개가 어떻게 내가 맨날 집 보면서 집 지키면서 30년 살아? 15년만 받을래요. 10번은 날라갔어요. 원숭이 재롱품이면서 30년? 너무 길어. 나는 15년만 받을래요. 해서 보면 개들이 보통 수명이 15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니까 25년 짧거든. 소가 버린 30년 나 주시오. 원숭이가 버린 15년 주시오. 개가 버린 15년 주시오. 해서 이제 평균 연령이 85세로 늘었더라. 그래서 막 아멘 하고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없는 그냥 제가 재밌게 말씀드린 거라. 우리 인생이 보통 85세. 그럼 25살까지 뭘 모르고 살아. 그다 55세는 정말 소처럼 일하다 살아. 그 나머지 15년은 한 70세까지는 퇴직해서 집 보면 살다가 나머지 85세 15년 노년은 그냥 그거 재롱 보면서 손자 손녀 재롱 보면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일생을 그린 어떤 예화입니다. 사실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다섯 가지 확신 이렇게 숫자로 기억하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예, 요거 이렇게 이건 이제 일곱 가지 축복을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로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3, 4로 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실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일곱 가지 축복을 다 녹아서 넣어드린 기도문이라 정리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